두 선수다 마지막 세트가 됐는데 어떤 경기가 나올까요? 정말 네. 궁금해지는 오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세트와 4세트의 평균 득점을 2점대가 넘는 공격력을 보여준 조건희 선수가 5세트에 먼저 공격을 시도하겠습니다. 5세트는 11점 경기고요. 이번에도 뒤돌리기 시도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끌림이 잘 되지 못했고요. 직접 시도한 공이 약간 넘어갔는데, 실패 이후에 목적구들이 한쪽 방향으로, 그렇죠. 내려가 있는 배치고. 자, 김재건 선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또 오늘 경기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형태의 그러네요. 뱅크샷. 단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3, 4세트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김재근 선수는 9득점뿐이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형태의 3뱅크 공격은 정말 테이블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방법을 김재근 선수가 처음 또 시작하자마자 시도를 했는데 차이가 좀 나버렸어요. 예.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앞돌리기. 지금부터 짧아지는 코스로. 정확하게 득점 성공. 5세트에도 득점을 먼저 만들어내는 조건이. 조건희 선수는 지금 두 세트 따내면서 지금 걱정이 살짝 사라졌거든요. 예. 2대 0 상황에서 조건희 선수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완벽하게 뒤바뀐 지금 모습이고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 하나로 1, 2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3, 4, 5세트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구에서도 참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트 경기가 또 어려운 게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정말 힘든데. 예. 이게 끊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반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가도 흐름을 한번 잡으니까 조건희 선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기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연속 3득점. 지금 뭐 조건희 선수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순간에 계속해서 지금 루틴도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많이 끌었습니다. 짧은 각이고, 아주 좋은 라인이죠. 아, 이 공이 이렇게 빠지네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지금 이 끌어내는 순간에 조건희 선수가 짧게 만들기 위해서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원하는 지점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절묘하게 짧은 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공이 득점이 안 되면서 여기서 또 김재근 선수가 맞춰낸다면 분위기 반전이 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뱅크샷 시도 정확합니다. 김재근 선수도 이렇게 쉽게 물러설 선수가 아닙니다. 저 하얀 공이 얇게 맞고 오히려 아래쪽에 있었던
파란 공의 두께가 더 맞았는데 예. 그대로 파란 공이 또 하얀 공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또 모이는 배치가 네, 나왔습니다. 이러면 김재근 선수 입장에서는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뱅크샷 시도 말고 마땅히 또 다른 공격 방법이 없어요. 불편한 자세에서 한 번 더 시도. 이 공이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길게 진행이 됐는데 파란 공 너무 두껍게 맞았네요. 두 번의 공격 시도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기회는 조건희 선수예요. 조건희 선수도 지금 3뱅크 시도합니다. 네. 하지만 파란 공에 맞지 않았습니다. 파란 공이 바로 옆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조건희 선수가 좀 많은 회전량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살짝 넘어가네요. 크게 돌렸고요. 코너 너무 깊숙한 지점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김재근 선수도 지금 출발이 딱 되는 순간에 저 득점 라인이 아니란 걸 이제 감지를 했어요. 네. 좀 빠른 스피드였고.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에요. 처음 시작 당시와는 김재근 선수 저 확실히 테이블 컨디션에 네. 좀 놀라는 표정이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조건희 선수마저 여기서 좀 길게 만들려다가 이렇게 충돌을 크게 내는 여기서 특히 두 선수 또 경기가 아주 재밌어질 것 같긴 한데 많이 끌었습니다. 네, 스핀이 살아 있어도 가나요? 자, 충돌은 피했고 득점까지 도달합니다. 네. 이 공이 힘을 받고 끝까지 내려가네요. 네, 끌림이 우선 조금 많았고요. 마지막 이제 하얀 공과 또 충돌 타이밍도 절묘하게 만들어졌는데 김재근 선수가 큰 한숨을 쉴 만큼 또 중요한 득점이 나왔네요. 예. 자, 점수는 3대 3이 됐습니다. 김재근 지금은 뭐 저 이렇게 빗겨냈을 때 완벽한 빗공. 연속 2득점으로 다시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전량과 지금 얇은 두께에서 파란 공 컨트롤도 어느 정도 잘 해냈는데 다음 공 뭐 옆돌리기 뒤돌리기 배치는 아닙니다. 빗겨서 길게 돌리는 여기서 타이밍도 우선 굉장히 좋게 만들었네요. 코너까지 잘 돌려냈고 득점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연속 3득점. 한번 흐름을 잡아내자 다시 또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김재근이에요. 저 상당 코너를 또 바짝 돌려내는 각도 형성.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 예. 점수는 5대 3. 배치가 아주 뭐
어렵게 나와 있는 지금 배치가 아닌데, 김재근 선수 확실하게 득점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신중하게 임하는데요. 터치도 아주 예민하게. 정교한 샷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공들이 모였어요. 예. 와. 지금 상당히 공을 들였던 샷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득점은 잘 됐고 네. 지금 한쪽 방향으로 목적구들이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가 잘된건 아닌데 오히려 뱅크샷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두공 사이도 저 빠져나갈 틈이 없는 적당한 간격이고요. 길만 만들어내면 되는데요. 3뱅크 정확하게 득점 성공합니다. 연속 6득점.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8대 3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아, 지금도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한가위에 또 한복을 입고, 김재근 선수를 네. 응원하고 계시는. 상당히 뭐 연로하신 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긴각도, 포크샷. 마지막 단 쿠션 이후의 득점까지. 그리고, 자, 파란공, 어디까지 오나요? 아,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 김재근 선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파란 공이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다음 공 공격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데, 멀리 있는 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 원뱅크 넣어치기. 원뱅크 마무리가 넣어치기. 됐습니다. 순식간에 장타 9득점을 뽑아내면서 김재근 선수가 8강으로 갑니다.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두 선수의 경기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아, 엎치락뒤치락하는 승부. 5세트 접전까지 가는 이 승부가 또 김재근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원뱅크 넣어치기는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일 수도 있는데, 예. 김재근 선수가 확실하게 내공을 컨트롤 해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세트를 잡아내는 멋진 경기를 또 펼쳐냈습니다. 반대로 조건희 선수 입장에서는 대역전을 한 걸음 앞에 두고 아쉽게 16강에서 이번 대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크라운 혜태 또 챔피언십에서 크라운 혜태 선수 두 명의 선수가 8강에 진출했네요. 네.